네, 생김새만 보시면 뭘 벤치마킹 했는지 아실 겁니다. 네, 이제까지 이런 기타는 없었다. 이건 텔레인가 미디 기타인가.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딱 봐도 뭐를 의도했는지 너무나 확연히 알 수 그렇죠. 있는 네, 딱 보면 뭔가 텔레의 한계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 보니까 약간 좀 괴랄하네요. 좀 약간 좀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텔레가 이제 트랜스포머처럼 한 단계 딱 변신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아, 제가 거기 약간 살을 보태면 텔레캐스터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팔 뜯기고 다 뜯긴 거야. 그래가지고 사이보그가 됐어. 사이보그 이제 그 뭐야 그 거의 죽다 살아난 거죠. 개조돼서 약간 그런 느낌. 옛날에 프리더 다시 돌아오듯이. 맞아. 프리더 돌아오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살짝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뭐 그냥 그 일단 변신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이제 뭐 그 텔레가 이제 피카츄라면 뭐 이건 라이츄 같은 느낌. 그렇죠. 한 단계 약간 딱 올라간 느낌. 머리도 없고. 네. 그래서 텔레의 어떤 그런 사운드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리고 은총 씨가 이것은 텔레인가 미디 기타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스트랜드 버그만의 그런 어떤 깔끔하고 굉장히 뭔가 정제되어 있는 사운드와 텔레의 그런 빈티지한 사운드가 공존하기가 되게 어려운 가치란 말이죠. 그 포인트를 어떻게 찾았을지 기대 반 걱정 반 뭐 그런 느낌. 찾았을지 못 찾았을지도 걱정되고요. 네. 일단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 텔레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연주하시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과 이제 좀 이따 선생님 한번 이거 연주.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네.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쳤으니까. 네. 그래서 뭐 오늘 보면 뭐 이제 스트렐레. 스트렐레. 네, 스트렐레 캐스터. 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요거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일단 서피컵이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서피컵이 예전에 쓰던 저희 험싱어 모델들에도 보면은 써로 네, 그렇게 픽업 세팅을 했었던 모델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스튜디오 성향으로서의 기타 라는 거를 그 서픽업을 뭐 썼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티싱글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빈티지, 이게 만약에 잘 조합이 됐다면 그런 식으로 되게 좋은 방향성을 찾았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가격은 오늘 제일 비싸네요. 295만원의 건속가에 236만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이름은 살렌 클래식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81cm고요. 무게는 2.31kg, 두께는 41.5 플러스 1.5. 그래서 43이 나오는데 네, 저걸 1mm라고 보기도 뭐하고 2mm라고 보기도 뭐한 애매한 두께감을 갖고 있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5mm고요. 근데 바디가 이제 스원페이시인데 이게 트랜스 버터스카치 색상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살렌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스블루 메탈릭이라는 또 색상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아이스블루 메탈릭은 엘더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살렌 중에서도 텔레를 복각하려고 시도를 복각이라기보다 텔레에다가 좀 지향 점을 줬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색상 중에서도 트랜스 버터 스카치가 거의 더 유독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원페 애쉬 바디예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애쉬의 결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4개는 로스티드 메이플 인듀언 액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보드아이가 네 보드아이가 팍팍팍 박혀 있습니다. 뒤쪽에는 없죠? 네, 뒤쪽에는 없습니다. 네, 로스티드 메이플 렉입니다. 인듀언에. 그 다음에 헤드머신이 스트링락 헤드머신에다가 이쪽에 트랜스 구멍이 있고요. 네. 더블 볼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잡아 쓰실 수 있는 그런 스트링락입니다. 너트는 그라파이트 너트, 그리고 너트 너비는 41mm 조금 넘고, 그리고 여기서 유독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링 스프레드 앤 너트라는 스펙이 있는데 6번 줄에서 1번 줄 사이의 너비가 35mm입니다. 네.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이고요. 네. 버드아이가 콕콕콕콕 박혀있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25에서 25.5인치로 가는 635mm에서 648mm로 가는 멀티 스케일입니다. 24 전버 프렛이고요. 픽업에는 넥 픽업에 써 클래식 T 싱글 코일, 브릿지에는 커스텀 써 클래식 T 싱글 코일, 그리고 가운데다 놨을 때 여기 3단 픽업 셀렉터인데 2단에다 놨을 땐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시리즈가 아니고 패럴렐입니다. 그래서 패럴렐. 브릿지, 패럴렐, 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브릿지 패러렐 넥. 넥. 네. 원 마스터 볼륨, 원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 5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텔레를 연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샬이고요. 저희가 지금 별로 얘기 안 하고 일단 클린톤만 쭉 들어봤는데 네. 저는 이쯤에서 선생님의 얘기는 그렇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일단 선생님 한번 쳐보시고 네. 선생님이 치니까 또 약간 텔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야? 약간 근데 로드원 같은 느낌이야. 예. 아니, 코드를 잡으니까 너무 A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내가, A야. 내가 좀 코드를 좀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텔레 소리가 원래 이렇거든요. 근데 너무. 선생님이 이제 그 텔레와 비교를 했을 때 실제 텔레와 비교를 했을 때 네.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많이 다르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소리가 황당무계하게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소리가 네. 아, 물론 스타인버그라는 걸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 감안해서 상당히 비슷한데 그거 말고는 비슷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냅감이고 뭐고 그렇군요. 피치가 너무 잘 맞아. 아 네. 네. 사운드 자체는 비슷하다. 비슷해요. 어 네. 그렇군요. 그 톤 EQ인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그 나오는 위력 있잖아요. 위력. 네네네 그 느낌이 털푸덕털푸덕한 그 위력. 네. 또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약간 이게 미펜의 그런 텔레라는 느낌보다는 좀 맥펜이나 로드원 쪽의 네네. 느낌이 좀 더 있지 않는가. 조금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은총 씨가 바로 개인 팬더에서부터 다시 순서대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시죠 뭐. 안 울어요. 네, 개인이 먹혀 있는데도 안 울어. 만약에 텔레에서 이렇게 치면은 해프 디미니지 소리 나. 해프 디미니지 소리 나. 돈? 아 진짜. 아 웃겨. 해프 디미니지 소리. 아 여기는 좀 힘드네. 제 손이 힘드네요. 근데 하지만. 와, 와 이런 소리가 나냐고. 일단 사실 여기서 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미디 기타 진짜 12프렛에서 또 안 나 텔레는 여기서 나면 약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네. 맞아 이런 소리 나야지 찌그러진 소리 약간 털푸덕 해야 될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소리 나야 돼 이렇게 제가 지금 일부러 네 손을 일부러 이렇게 땡겨서 약간 우리가 팬더 커스텀샵 뭐 좋든 말든 위에서도 다 이렇게 이런 소리 난다고 이걸 좋다고 쳐. 좋다고 친대. 야 이건 너무 아니 그건 좀 너무하고. 이 정도. 야 이 정도. 어 이 정도. 약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쳐도. 아 이게 아, 지금 진짜. 사실 튜닝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아, 근데도. 야 텔레를 연상하니까 밴딩으로 손님도 심지어 살짝 나가 있는데도 야 아... 이거 근데 밴딩으로 텔레 흉내내는 거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진짜 악랄하다 밴더는 튜닝 문제는 좀 사실... 피치가 사실 뭐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죠 네. 자 뭐 지금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은총씨의 멋진 연주로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모니터를 네.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인 듯 텔레 아닌 텔레 같은 너 이런 네. 사운드를 좀 들어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빈티지한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말도 안 되게 모던하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스트렐레 뭐 네. 이런 텔레와 스트랜드버그의 중간 같은 느낌 모르겠어요. 이걸 좋다고 본다면 좋은 점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에서자들은 살 것 같아요. 텔레만 아니죠. 오히려 텔레 성애자들은 텔레를 욕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트랜드버그의 그런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왜 스트랜드버그랑 이걸 왜 합쳐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되게 잘 합친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예, 좀 모르겠네요. 되게 예쁜 계량 한복 같기도 하고 되게 저는 또 뭐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존서 스트레스를 쓰는 유저들이 보면은 또 존서 텔레캐스터 꼭 쓰시더라고요 존서 텔레 그러니까 뭐 이쪽 계열 스트랫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여기 계열 텔레가 싱싱 없나? 싱싱 없나? 텔레 없나 이랬을 때는 좋은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군요. 네, 네 인조 인간 텔레캐스터. 네. 그렇죠.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텔레는 텔레일 뿐 따라하지 말자. 역시 저럴 줄 알았어. 싫어하실 줄 알았어. 네, 저는 모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모텔? 모던 텔레. 모텔. 아. 모든 텔레, 텔레 그 이상, 네 모든 텔레, 모텔, 네 알겠습니다. 잠깐 했잖아요. 인조인간 로봇들. 인조인간 나는 둘레면 이렇게 주겠다. 오일 스트랜드버그 이렇게 주겠다. 오일 스트랜드버그. 아 그러네요. 아 저는 근데 잘 합쳤다는 느낌으로 네, 잘 그냥 그 두 개 합쳐서 드릴게요. 그냥 어 괜찮은 밸런스 스트렐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렐레. 네 스트렐레. 점수 드릴게요. 잘 합쳤어요. 의미 있어요 분명히. 의미 있어요? 잘 합쳤어, 잘 합쳤어. 생각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싱싱험사고 아 이거로 텔레 없나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몇 대 몇 대 몇? 몇? 8.5, 9, 8.5. 8.5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뭔가 약간 그 미묘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활용도 면에서 살짝 뭐 점수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합치는 아유. 게 무의미하진 않았다. 네, 괜찮은 접근이었다. 네, 이 정도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살렌 클래식 스트랜드버그와 텔레의 만나.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이거 뭐 디자인도 그렇고 해서 계속 텔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스트랜드버그에서 이거를 뭐 텔레와의 뭐 무슨 뭐 합작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싱글 코일 픽업 사운드가 나는 기타인데 그냥 누가 봐도 텔레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그거에 타겟팅을 좀 맞춰가지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텔레와 스트랜드버그의 매력을 합쳤다 뭐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픽업 자체가 커스텀 T 픽업을 썼다는 네 텔레 픽업이에요. 텔레 픽업. 픽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스트랜드버그에서 텔레를 만든다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은총 씨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